충북 과학고 주변의 무더기 축사 문제와 관련해 청주시의회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학교 기숙사 문제가 빠졌다며 도교육청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반경 1km 안에 축사 30여 곳이 들어서게 될 충북 과학고. 소음과 악취를 참다 못한 학생들이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에서 이기자 이번엔 축산농민들도 소송으로 맞대응하며 서로 힘겨운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청주시의회 의원 10명이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던 축사 제한 구역을 500m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이 학교 기숙사 문제가 빠졌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00명 넘는 학생들이 사는 학교 기숙사도 아파트 단지와 같은 주거지로 인정해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겁니다. 50호 이상의 아파트 단지나 성인 기숙사는 1 내지 1.5km까지 제한 보호구역으로 보호를 받는 반면 학생들이 더 보호받아야 되는데 현재 0.5km 정도밖에. 현행법상 학교나 공장 기숙사는 공동주택이지만 청주시는 기숙사가 포함됐더라도 학교 시설 허가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충북과학고와 학부모 대표들도 청주시의회에 조례안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충북과학고와 같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미흡한 조례 부분은 꼭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과학고 기숙사에서 촉발된 학교 기숙사 주변 축사 문제가 이번 청주시의회에서 해결 방안을 찾을지 내일이면 결정됩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